아, 왔어. 네. 한우도 가방 보니까 알겠네. 예. 네. 한우도 그겁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예. 아. 비즈니스는 제 생각에 멈추면 안 돼요. 예. 네. 저희에게 1% 가능성이 있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같이 곡 작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예, 데이 카네기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AOMG 박재버 아주 잘 나가고 락네이션에 있고, 락네이션이라는 데가 이제 제이지 소속사예요. 어. 그거 하면서 이제 AOMG 대표하고 하는 분인데, 음악 작업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AOMG 찾아갑니다. 오늘 남을 뒤통수 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한결같이 예, 이 빌보드에 가도 손색이 없을 그런 USB 비즈니스에는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B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모아뒀던 명함들입니다. 비즈니스란 이런 겁니다. 발로 뛰는 사람이 진짜 이건 겁니다. 예. 그 두려움을 뚫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능력자죠. 이 새치어로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언젠간 하나 얻어 걸리겠는데. 들어봐 히바 채널이야 히바 채널. 날이 좋네. 춥지만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AOMG 박재범님이 기획사 대표로 있고, 거기에는 인기 있는 힙합 가수들, 예, 격투기 선수분도 거기에 속해 있고, 세련돼 있고 트렌디한, 예, 트렌디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예. 나는 운동할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어. 그 예, 예. 몸매? 예, 몸매. 그러니까 예. 운동할 때 가끔 이렇게 예, 댄스, 예. 클럽 댄스나 막 이런 거 예, 영상을 볼 때가 있었는데 그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잖아. 예, 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댄스를 막 하는 예, 멋진 영상이었거든. 본능적인 어떤 그런 흥분을 예, 좀 일으키게 하는 예,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 그 노래 들을 때는 저도 집에서 우통을 까고 이렇게 듣거든요. 예. 그렇게 듣고 예. 그 저는 박재범 님을 한국의 이제 크리스 브라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노래도 되고 랩도 되고 얼굴도 되고 아예 뭐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그런 사람과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서 예,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몸매를 들을 때는 저 집에서 보통 벗고 이제 박수 치는 그 곡. 예, 그게 몸매죠. 알겠어. 예. 그 비즈니스에 저는 꼰대고. 예. 나도 좀 떨려. 예. 음원, 우리 거 음원 심의 받을 때, 예, 그 MBC나 이런 공중파 예, 갔을 때, 막 예, 괜히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이 나는 처음 갔으니까 있었거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용기고, 저희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최민수 형님도 상남자인데 그 모래시계에서 나 떨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맞아. 모든 사람의 심리거든요. 어떤 뭐가 오면 다 떨리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거 자꾸 이제 저희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없애야 그 비즈니스 완성도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예, 데일 카네기처럼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 후드. 가게 이름이 후드야. 아, 저기 가시죠. 초인종이.
아, 안녕하세요. 저희 그 유튜브 희발 채널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 저희가 좀 음악 좀 콜라보 좀 하려고 요거 메일로요? 아, 요거 그러면 혹시 USB 파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얼굴이랑 안 나올 겁니다. 그 USB 파일이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비트 들어 있으니까 네, 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죄송한데 여기 혹시 근처에 맛집?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죽이긴 했으니까 맛집 가득. 맛집 모르. 오늘의 식사? 예. 도시락. 소불고기 덮밥. 예, 비즈니스 하면은 이렇게 또 먹는 게 또 차 안에서 예,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요. 예, 독한 미식가 버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비즈니스 하기 싫어지는데요. 이거. 그냥 쉬고 싶어지는데. 이런 게 첫 번째 추르르 마이 비즈니스의 묘미죠. 독한 미식가 마이. 아, 그 강남까지 다녀왔지? 예, 다녀왔고 오늘 이제 박재범님을 잡으려고 예 이렇게 잡는다는 의미가 이제 피처링으로 잡으려고 어 거기는 입구 자체가 이제 뭐 철통 보안이더라고요. 예. 뭐 저희 음원 파일이랑 명함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전달해서 그쪽이 받아들였으면 1%의 희망이 있어도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기다리면 되고 아직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뭐 진행 상황이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가겠습니다. 예. 집에 간다고? 예, 집에 가야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아, 이제 아이고 집에 빨리 가야죠. 예. 저희 형도 이제 집에 가시고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축구 냉정하고 예. 마스크 고모 예. 마스크는 다시 써야 되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어, 네. 그래. 갈게요. 어. 비즈니스 끝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네. 어.